안녕하세요. 먹마절입니다. 오늘은 가정식 백반집 품시방에 왔습니다. 아줌마들이 찾는 식당이 맛집이라죠. 입구에서 많이 나오시는 거 보고 들어가 봅니다. 예. 가장 기본 정식을 2인분 시켰습니다.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찾더라고요. 생선과 국, 밑반찬 구성입니다. 국은 참치찌개고요. 반찬 구성을 보니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반찬과 똑같았습니다. 그래서 그냥 집에서 반찬 꺼내 먹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. 바꿔 말하면 자취하시는 분들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 반찬을 드실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. 하시는 분 생선은 가자미구이입니다. 기분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밥 때려서 집에 오면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밥입니다. 이건 꼴뚜기 젓갈이고요. 잘 먹었습니다. 건강한 밥 한 끼라는 기분이 들었고요. 이상 부가연 대표 백반집 품시방이었습니다. 보너스 영상. 품시방 밑에 있는 치킨집이에요. 부가연에 있는 치킨집입니다. 인테리어가 아주 옛날식이라 정겹네요. 메뉴판이고요.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 9,000원 밖에 안 하네요. 요즘 물가에. 정말 저렴합니다. 지나가다 가격이 싸길래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할 겸 들어와 봤어요. 소박하게 한잔 하려고요. 자, 나왔습니다. 양념반 후라이드 반. 가장 기본이죠. 간 나서 맛있겠다. 보고만 있어도 시원해지는 생맥주예요. 갓 나온 따끈따끈한 양념치킨은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한 번만 더 뒤에 먹어서. 후라이드 치킨을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양념보다 후라이드가 제 입맛에 더 맛있었습니다. 그나저나 맥주가 제일 맛있네요. 맛이 안 되게 하고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